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조 및 습기와 결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1년 1월 9일 오전 8시 47분입니다. 자, 1조. 자, 어려운 내용 없어요. 1조 및 1령. 자, 1조는 태양이 직접 비추어지는 직사광.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있어요. 여기도 또 건물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어지겠죠. 여기는 빛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빛이 안 들어가죠. 여기서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일족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볕이 직접 태양이 직접 비치는 직사광입니다. 자, 일조 시수. 자, 태양이 구름이나 안개에 차단되지 않고 일조가 발생하는 시간에 총 합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주간 시수는 해가 뜬 시간부터 지는 시간까지 말하며 가조 시수라고 합니다. 자, 일조율. 자, 일조율은 낮 시간 동안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비치는 비율입니다. 자, 일조율은 일조 시수, 주간 시수. 자, 주간 시수 분의 일조 시수 곱하기 배. 우리나라 일조율은 약 47에서 50, 약50%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령. 자, 그림자. 건축물에 생기는 그림자. 이 건축물에 생기는 그림자를 일령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1조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자, 1조 계획. 자, 1조의 조건. 자, 건물의 배치는 정남향보다는 동남향이 좋다. 왜요? 최소 일조 시간은 동지 기준. 동지가 뭐예요? 그렇죠. 해가 더 짧아지죠. 동지 기준 4시간 이상을 한다. 자, 건물의 일조 개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일조권 확보이다. 일조권 확보. 자, 일조 조절. 일조 조절. 자, 겨울에 일조 충분히 받아들이고 여름에 찻빛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겨울에 추우니까 당연히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약간 빛을 가리는 거. 자, 일조 조정제는 루버가 있다. 자, 루버. 자, 루버라는 건 뭐냐면, 자, 건물 안에, 여러분 이게 실내입니다. 이게 건물 안쪽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커튼이라든지 뭐랄까요, 롤, 뭐 블라인드 이런 거 있죠. 루바는 바깥에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바깥쪽에 평루버, 연직루버, 격자루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차양은 단순화나 효과가 크고, 자, 차양은 단순화나 효과가 크고, 발코니는 차양의 기능과 상층과에서 바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베란다, 발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차양도 되고 위에 공간도 쓸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허별 유리는 일반 유리 대신 차양으로 효과가 있고, 이중 유리는 벽체의 열 간류 제어를 크게 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유리 블록도 열차는 효과가 있다. 자, 식수는 재반사가 적으므로, 그래서 건물 밖에다가 뭐가 숨어요? 예, 그렇죠. 나무를 이렇게 심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즘에는 삼중 유리를 많이 씁니다. 삼중 유리. 어떻게 하냐? 자, 유리 단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유리가 있습니다. 또 공기를 넣고요. 아, 공기를 빼고요. 또 유리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유리가 두 장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삼중 유리가 좋겠죠. 이리저리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습기입니다. 습기. 자, 습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기 중이나 재료 중에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분을 말합니다. 아까 이제 몇 프로 했죠? 수분이, 습기가. 보통 60%가 좋다고 했죠? 자, 절대 습도. 절대 습도. 아예 1세제곱미터의 공기 중에. 자, 1세제곱미터 뭐냐면, 가로, 세로 1미터입니다. 높이도 1미터. 이걸 1평방. 1세제곱미터. 수증기 무게는 그람. 그람 퍼 세제곱미터. 아시겠죠? 자, 습도의 종류, 상대 습도. 자, 공구 온도가 있어요.
온도계의 수관부를 햇빛에 직접 당해 공기 주위에 노출시켜 측정한 온도, 즉 보통 온도계를 가리킨 온도를 건고 온도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혼합 공기의 건고 온도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잊은 거 아닙니다. 자, 결로. 자, 결로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결로 별표 3개. 자, 결로 현상. 자, 습한 공기를 냉각시키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현상. 즉,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집,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이게 바깥입니다. 왜? 자, 창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집 안에 이게 물방울 많이 맺히죠. 즉, 밖에는 차가워요. 안에 따뜻해요. 이 따뜻한 공기가 바깥하고 만나니까 여기에 결로가, 즉 물방울이 되는 걸 결로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실내 습한 공기가 벽, 천장 등에 접촉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곰팡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열을 좋은 걸 해야죠. 큰 걸. 그러면 당연히 열, 가열률이 작아지겠죠. 자, 직접적인 원인,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실내 수증이 양이 많다. 집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부엌, 욕실, 실내 습기 가대 발생, 실내 온도차 심한 경우. 자, 결론이 쉬운 곳은 어디예요? 자, 건조가 잘 되지 않은 새 건물. 그 다음에 축구 상당히 높은 북쪽방의 북향벽.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겠죠. 자, 목조 주택보다의 건축에서 결론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 집 짓는 데 정말 도움됩니다. 자, 이제 콘크리트 주벽의 주택의 결론성은 북향. 다 북향입니다. 북향. 왜?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결론은 고온다습한. 고온다습한 여름철과 겨울철 난방. 지금이겠죠. 아시겠죠? 자, 결로의 종류입니다. 자, 표면결로. 자, 표면결로는 말 그대로 공기의 노출된다. 이거 여러분 상식이에요. 표면결로 방지법, 당연히 건물 내부의 표면 온도를 올리고 실내 기온을 노출미소를 유지한다. 단열 강화에 대한 의해 실내 측 표면을 상승시킨다. 각 부위 열 관리 전용을 크게 하고 열 관리용을 적게 한다. 구조체를 단열 시공하여 열 손실을 방지하고 보온 역할을 한다. 한다. 한기에 의한 실내 절대 습도를 제한한다. 아시겠나요? 자, 내부 결로. 자, 내부 결로는, 즉, 벽의 표면은 하느라 수증기의 벽체 내부에 벽체 내부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내부 결로 방지법.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로 방지법. 환기 계획을 잘한다. 난방에 의한 수증기 발생한다. 부엌, 욕실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외부로 뺀다. 가능한 실내에서 저온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난방에 건물 내부에 표면을 올리고 기온을 노점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실내에서 가다한 수증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가능한 저온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이해하시겠나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구조체를 단열 시공하여 열수를 방지하고 보온 역할을 한다. 표면 결로 방지, 단열 시공하여 고온층의 방습층을 설치한다. 고온층의 방습층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벽돌을 쌓았습니다. 자, 이게 안쪽이고요. 바깥쪽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공간입니다. 자, 단열재는 외단열. 여기다 단열재 붙이면 외단열이에요. 안쪽에다가 단열재 붙이면 내단열. 단열재 시공한 벽은 고온층에, 방습층 어디? 여기에. 여기에 방습층을 설치합니다. 왜?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상식입니다. 자, 단열계, 내단열. 맞죠? 시공이 간편하죠. 실내 작업하죠. 공습사죠. 외단열 장점. 단열 성능 확보가 가능하죠. 왜? 건물 외벽을 감싸기 때문에 단열성이 좋습니다. 열교 발생이 됐다. 내부 조건에 상관없이 구조 전체를 감싸버린다. 구조체의 열화 방지가 됩니다. 자, 단점 뭘까요? 이게 단점이에요. 외단열 단점은? 이게 단점이에요. 자, 시공이 어려운 거예요. 공사 비싼 거예요. 반대로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선생님에게 내단열 장점과 외단열 장점을 알아두세요. 단점은 외단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복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2
습기와 결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계속 어려운 거 없다 했는데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조 및 습기 결론을 했습니다. 자, 1조는 태양을 직접 비치는 거. 자, 1조 시도, 주간 시도, 1조율. 자, 1조율은 상식적으로 알아놓읍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조 계획. 1조 조건. 동지 기준으로 4시간 이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1조권 확보. 자, 1조 조절에서는 루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중유리도 있고, 외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삼중유리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습기. 습기. 자, 존재하는 수분입니다. 절대 습도. 자, 상대 습도, 뭐, 여러 가지, 건구 온도가 뭐다? 일반적인, 보통 우리가 온도계 하는 겁니다. 자, 결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결로 현상. 자, 직접적인 원인, 결로하기 쉬운 거. 결론이죠. 북쪽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은 뭐다? 시판 경기를 냉각시키면 수증기가 물발이 되는 현상. 따뜻한 쪽에. 아시겠죠? 자, 결론의 종류. 표면 결로 방지법. 내부 결로 방지법. 꼭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로 방지법. 이거는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환기를 잘 시킨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열 계획. 내단열, 외단열. 단열재 시험에 고온측에 방습질한다. 자, 내단열의 장점이 결국에는 외단열의 단점이 되고요. 내단열의 단점은 외단열의 장점이 된다는 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몇 개 찍은 줄 몰라요. 앞으로 계속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죠. 자, 방학이지만 계속 스터디. 자,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자, 1회 기능사. 필기 접수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모두 하세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